네, 안녕하십니까. 캠핑카 TV의 정영기 PD입니다. 오늘은 봉고3나 포토에 간단히 올려서 차박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홈런 풀옵션 모델을 리뷰하러 왔는데요. 이 차주분께서는 단 한 번을 사용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리뷰 요청을 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베이스 차량을 사용하다가 캠핑할 때만 상차를 통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기본가 1,690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이 모델은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전기 설비 및 여러 가지 다양한 설비를 풀옵션을 설치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실내에는 가변형 샤워실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풀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캠핑박스 중에 홈런 모델은 베스트셀러로 캠핑을 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이 모델을 전부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좌측부터 보겠습니다. 좌측은 이렇게 카라반 전용 창문, 대형 창문이 설치가 되었고요. 그 밑으로는 이렇게 리프팅이 설치가 되었어서 사면에 설치를 해주시면 간단하게 하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리프터도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무엇보다 특별한 장점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4주식으로 팝업 텐트를 올렸을 경우 성인 190cm도 충분히 설 수 있는 그런 높이로 팝업 텐트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후면을 보시게 되면 좌측에 탱크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 탱크는 기름 탱크로서 무시통 히터하고 바닥 난방 시스템까지 적용이 된 그런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무시통 히터 배기구가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는 여기가 오수를 드레인할 수 있는 드레인 배출구가 되어 있습니다. 출입문은 후면에 배치가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안전바, 어린이들도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안전바를 추가를 설치해 주셨고요. 그리고 2단 사다리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서 출고가 된 모델입니다. 네, 우측으로 보면요, 이렇게 어닝 등을 측면과 후면까지 설치를 해 주셔서 야간에도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어닝 등까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한전을 충전할 수 있는 한전 인입구, 그리고 그 옆으로는 차량 자체에서 알터네이터 이용해서 주행 충전할 수 있는 주행 충전 커넥터, 그리고 그 밑으로는 40리터의 물탱크에 물을 보관할 수 있는 물 주입구까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형 카라반 전용 환기창 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는 보시면은 여기가 수납 공간인데요. 수납 공간은 상당히 넓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안쪽 보면은 물탱크가 보이고 있는데요. 저 물탱크는 전기 온수기 물탱크입니다. 30m 정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납 공간이 상당히 넓게 제작이 된 그런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주행 시에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는 깔깔이바까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모델 홈런 샤워실 버전의 실내는 어떻게 되었는지 실내를 잠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홈런의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네, 실내는 좌측과 정면, 우측 모두 이렇게 환기를 할 수 있도록 텐트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제일 안쪽 피와 중간에 방충망 이렇게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래 자크와 위에 자크로 있는 거 봐서는 이 텐트가 완전히 탈착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제가 키가 174인데요. 충분히 2m까지 설 수 있는 그런 높이로 4주식 팝업 텐트로 시공이 된 것 같고요. 안쪽 보면 이렇게 상부 수납 공간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수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밑에는 독서 등을 또 양쪽에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무드 등도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좌측과 우측, 그리고 여기에는 변환배드로 변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침상 버전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침상 버전으로 잠시 후에 제가 변환을 해볼 예정이고요. 반대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반대쪽 보면 좌측에 여기가 주방일 텐데요. 주방에 물은 40리터 물탱크로 인해서 여기에 개수대 물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 옆으로는 화구, 그리고 그 밑으로는 전자레인지와 냉장고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는 스탠드형 에어컨이 설치가 되었는데요. 스탠드형 에어컨을 가동하기 위해서 인산철 배터리를 400암페어로 증설을 해주셨고요. 인버터는 총 3kW의 인버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주방 위에는 이렇게 LED 조명등, 무드등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옵션을 설치한 게
우측에 TV인데요. TV는 스마트 TV 28인치를 설치해 주셔서 변환배드로 변환했을 때 편안하게 TV 시청이 가능하도록 브라켓을 이용해서 제작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브라켓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밑에는 바닥 난방과 히터 톨출구를 이용해서 난방이 구현이 되었습니다. 옆으로는 컨트롤 패널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위로는 네, 220V를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샤워실 버전이기 때문에 가변형 샤워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면이 이렇게 접혀져 있는데요. 이 바닥에 샤워실을 펼치게 되면 간단하게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인데요. 위에 커튼과 커튼 레일이 시공이 되었고요. 제가 가변 샤워실을 한번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변환을 하게 되면 간단히 샤워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물을 튈 걱정은 없이 여기에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가 된 것 같고요. 여기 샤워 수전도 옆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변형 샤워실을 이용해서 샤워도 가능한 캠핑박스 상당히 실용성 있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소파와 테이블을 침상으로 변환하게 되면 어떻게 변환이 되는지 잠시 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파와 테이블을 침상으로 변환을 시켰는데요. 침상 사이즈는 폭은 1500, 그 다음에 길이는 190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성인 남성 1900 키의 남성분도 취침할 수 있는 그런 크기로 변환이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침상 변환할 때 유압 쇼바를 이용한 그런 테이블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편안하게 쉽게 변환배드로 변환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홈런 샤워실 버전의 정확한 재원, 어떤 재원이고 가격은 얼마에서 얼마로 할인해서 판매가 되는지를 잠시 후에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베스트셀러인 홈런 샤워실 버전의 리뷰를 마쳤습니다. 캠핑박스 용도로 주말에는 캠핑을 하고 평상시에는 베이스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지하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이 모델의 옵션 사항은 정연파 인버터 3kW, 인산절 배터리 400A, 바닷난방, 히트난방, 전지 온수기까지 설치가 되었고요. 28인치 스마트 TV를 추가로 설치를 한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에 출고가 된 모델입니다. 완전 신차 컨디션으로 딱 한 번 사용하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새 차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까 싶고요. 현재 이 모델 차주분께서 파격적으로 네, 1700만원도 아닌 1600만원, 600만원 할인해서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더 이상 내고는 자제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600만원, 딱 1600만원에 구매하실 분에 한해서 차주분과 연락을 하셔서 상담을 받으셔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200만원에 출고한 완전 풀옵션 차량이니만큼 상당히 쾌적한 그런 캠핑 생활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홈런 샤워실 버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캠핑카TV에서 처음으로 홈런 샤워실 버전 리뷰를 하면서 이렇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구매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에도 더 다양한 정보,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